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사실은 요즘 기분 좋을 일이 잘 없지요.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요즘 여러분 살기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어렵죠? 정말 이럴 때 경험 못해보셨죠? 이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챙긴다고 하는데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도록 방치했어요. 이게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하던 사람다운 사람 바로 그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는 살려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두 의원님이 공수처법 또 선거법 설명하셨죠? 공수처 이제 다 아시겠습니까? 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못 들어본 얘기 아닌가 전부들.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검찰을 제한하고 검찰이 함부로 못하게 한다 하니까 검찰의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래 해야 돼! 그런데 고향에 피하니까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그래도 오랫동안 틀이 있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부분을 좀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원들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해놓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 말 듣겠습니까? 검찰은 그래도 마음속에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30년 검찰 생활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혹시 실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임명시켜준 대통령으로 생각하겠죠? 그 대통령이 누구예요? 멀쩡히 있는 수사기관 외에 쓸데없는 옥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정권의 비위에 안 맞는 사람들 다 잡아놓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거법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검찰이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것은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선거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대통령의 뜻대로 다 되겠죠?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에 미리 수사하려고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건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야무야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지 멋대로 하는 공수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공수처법 앞에 뭐 붙어있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좌파 독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 그러면 뭐 이상한 거 생각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 아니에요? 그것도 왼쪽으로 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좌파 독재지요? 지금 공수처법 만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거법 개정에서 대통령을 도대체 견제할 수 없는 이런 군소정당들이 잔뜩 생기고 그 군소정당들은 민주당 여당에 눈치 봐서 여당이 하자고 하면 다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삼권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지금 정부는 누가 장악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장악했죠?
법원은 누가 장악했습니까? 문재인 장관이 대법원장 임명하고 대법관들 임명해가지고 다 장악했죠? 국회 한 3분의 5분의 2쯤 5분의 3쯤은 장악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선거법 개정해가지고 패스트트랙 불법으로 태워가지고 그거 이제 통과시켜보면 이제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하면 이게 바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거 그냥 나와도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셨죠? 국가의 황교안 대통령을 연설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 번째 공수처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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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